네,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성진입니다. 오늘은 김경률에 대해서 다루네요. 아, 네. 참 이자 진짜 이거, 머리 아픕니다. 아주 이게 아주. 예, 머리 아픕니다. 네. 그, 김경률하면 또 이준석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아, 둘다 진짜. 다 똑같은 종자들이에요. 네. 그래, 거기에 우리 예전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 하는 거. 네, 그거. 김경률한테 딱 들려주고 싶은 네, 노래예요. 이장희의 그건 넌데, 예. 네. 바로 그, 너 다음. 때문이야, 예. 예. 네, 다음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저기 오늘의 뽕평 보고 저도 열받다가 이 오늘 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화가 나 환용 한동훈 아니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간질 시키는 이 인간이 정신이 나간 인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제가 한동훈 예 위원장도 김경률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럼요 이렇게 아이. 교묘하게 이거 아주 못된 짓 하는데. 얼굴에 보면 딱 쓰여 있어요. 예. 아, 그래서 관장. 다시 말하는데, 예. 제가 지난주에 그 꾼들은 가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원래 제목이 제가 꾼들은 가라. 예. 니네들 뭐 운동구 권력이 훈장 아닌데 왜 자꾸 네. 설치냐? 이 얘기인데, 모두가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게요. 이게 아무나 되고 쏴대는 게뭐 대통령 보고 쏴대고 하는 이게 운동권들 속성이잖아요. 예. 그거는 하지. 뭐 때문에 비대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비대위원을 그만둬야지. 그러면은 정청래하고 붙겠다고 했으면 예. 정청래하고 붙어야지. 그러게요. 비대위원 안 하고. 예.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예. 맥락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 그 함운경,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인용을 했는데, 예. 그 인세영 기자가 이거 잘 지적을 한 거예요. 함운경도 그래,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함운경의 지적이 함운경 대표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넘어왔는데 이자들이 실제로 우파로 전향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조기에 빨리 이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오늘 두 가지 또 뉴스가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종서 전 장관이 사퇴를 사퇴했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가 이 제목단 거 보십시오. 예. 도주대사 임명 사과라. 아, 참 무지막지한 놈들이에요. 예. 아니 이게 무슨 놈의 도주대사 이게 저기 그 공수처장이 권리 중에서 이 소환할 계획도 없는데 오히려 이걸 거꾸로 치고 니네들이 짜고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해도 부족한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 조선일보 지난주인가요? 거기 조선일보에서 추미애 아들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 미복귀 의혹에 이게 소환에 불응하다가 출국했는데 이건 이종섭 장관은 소환하지도 않았고 그냥 의도적으로 출국 금지시켜놨고 이거는 소환 불응했는데도 출국 금지도 안 해놨고 너무나도 중요한 범죄인데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 비대위원이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다음 다음 장 보시죠. 보시죠. 아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아니 운동권 청산해가지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거를 용산에 판례를 들이대냐 이거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총선 지면 윤석열 끝난다 아니 총선 지면 윤석열 정부 끝나는 거 너무나도 뻔한 일이고 대한민국도 끝난다 이거 알죠 알면은 좀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해야지 이런 인간들이 제가 그래서 다음 다음, 장 보실까요? 그, 이게 진짜 해야 할 일이에요. 이, 김경률이가. 지난번에 조국 펀드에 대해서 할 때에 수일에 거쳐 분석을 해서 충분한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국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거는 권력형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이런 거를 밝히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열심히 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 옆에 이게 이제 조국당을 저는 혁신적 비리연대라고 부르거든요. 네. 예. 혁신적 이게 비리연대. 혁신적으로 지금 혁신당이 아니고 혁신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 출신으로서 회계사로서 할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 정경심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도 있지 않습니까? 요런 증거까지 있고 거기 제기되는 의혹도 여러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 같은 인문학 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김정률 같은 자가 할 일이죠,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지가 안 하고 그러게요. 왜이 헛소리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 보면은 내가 이딱 떠오르는 순간에 회계사 그럼 회계해라. 회계사 이름은 다르지만 회계해야 할 일이네. 회계사가 회계해야 될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에 운동권으로서 이렇게 저질러진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회개해야 된다 생각한다. 지금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비대위.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비대위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비대위에서 뭐 합니까? 네, 똥을 좀 싸질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선수는 뭐 비대위 한다고 그런 비대위 앉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마구 그냥 싸질러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 지금 제가 할 일들을 김경률이 할수 있는 부분 얘기를 해놨습니다. 탈원전 비용이 2030년까지 47조 원이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부산시 1년 예산 26조거든요. 26조 두 배나 됩니다, 거의. 이 비용이 탈원전 비용만. 그럼 이런 걸 따져갖고서 이게 문제 아니냐? 요새 왜 물가가 높냐? 왜 살림이 빡빡하냐? 이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잘못된 영토리 정책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당진에 가서 뭐 쎄쎄 헛소리를 하면,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탈원전 때문에 태양광 한개 건설할 때마다 돈이 얼마만큼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거를 하는 게 김경률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이거 엉뚱한 게 들어왔네. 추경호 장관이 국채 이자가 5조 원이라 했어요. 국채 이자가 25조 원. 그러니까 국채가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매년 거의 100조 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돈 때문에 이 국채 이자를 원금도 아니고 이자만 25원씩 물어내야 된다. 25조요, 이 25조를 물어내려고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국가 전체로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비용에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지 않습니까? 장기표 대표가 하고 있는 대장동 부패 수익 이런 일에다가 도와주고 이런 데 옆에서 이게 업무 사격 해줘야지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요. 다음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마무리 겸해서 저는 공인회계사 일 따로 있다고 봅니다. 딱 터졌지 않습니까? 박은정이가 결국에는 이 자들이 조국당이든 뭐 조국 비례연대든 얘들이 총선 끝나고 나면 또이 아들의 힘 앞에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당을 지금 깨부숴야 되는데 그게 딱 나왔지 않습니까? 일본 1년에 1년 단위에요. 10개월이더라고 10개월. 10개월 동안 41억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 박은정이가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는 게 그랬으면 160억 벌었다.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유, 참.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문석 있잖아요, 민주당에.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을 대출받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20대, 30대, 20대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아무나 이거 대학생 딸이 11억씩 대출받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집어가지고 공인회계사로서 이게 장부제나 여러 가지 그런 조건 하에서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비리가 있다. 이런 거를 공격을 해야지 왜 헛소리라고 엉뚱한 데다가 내부 총질이나 하냐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 지지율 변화를 쭉볼것 같으면 결국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그 바로 앞에 뭐였습니까? 이자들이 김경률하고 함운경하고 이자들이 내부 총기라는 바람에 그 뒤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자들이 결국 역할을 해가지고 도태우 변호사 떨어뜨리고 예? 그렇게 사퇴시키고 이게 이제 저 공천 해소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건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요 지금. 그러게 말이야.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파가 겪고 있는 뭐 우파라고 하기도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예, 이 우파 정당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힘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그건 바로 김경률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장희의 그 노래 우리 젊었을 때 아주 열광했었는데 그건 너 아, 참 바로 김경률 너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 거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탓을 돌리고 어, 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회계사로 이런 거 어? 민주당이라든가 조국당애들 이 회계 비리 이런 거 파헤쳐야지 무언 윤석열 대통령 탓만 하고 앉았어. 이게 안 된대. 김경률이 이번 선거 지면요. 김경률이가 말아먹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아주 저쪽 김경률이가 말아먹고 뭐 여러 사람 있지만 난 넘버원인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